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 TV 이용입니다. 저는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가 효과가 없습니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다 먹어봤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서 상담하러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동안 뭐 25년 이상 발기부전 치료제가 처방이 되면서 1차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에 먹는 약에 반응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한 연구 논문이 무척 많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용량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먹는 비아그라 종류의 약들이 이게 네 개 단위로 블리스터 포장이 돼 있었던 이유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복용하지 말고 한 네 번 정도 복용을 하고 한 번 용량을 증량할 수 있도록, 초기에 비아그라 같으면 50mg 반응하지 않았을 때 100mg로 용량을 증량해서 네 번 정도 시도해보고 한두 달 정도의 그 반응성을 관찰하는 것이 초기 치료 방침이 되겠습니다. 초기서부터 큰 용량으로 이제 여러 번 복용하는 거, 제가 뭐 많은 영상에서 그 반응성이 왜 떨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급하게 초기 용량에 반응 안 할 때 이 약 저 약을 뭐 수시로 약 종류를 바꿔가면서 어떤 용량을 사용했는지도 잘 기억을 못하면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처방을 받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의 종류와 용량의 문제 때문에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이 가장 이제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에서는 이제 세 가지 약만 있지만 국내에서 세계 특허를 가진 약이 세 개가 더 있다 보니까 사실 약제에 따라서 반응성이 약간 차이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의 종류와 용량을 선택한 다음에 그 2차 치료로 먹는 약으로도 얼마든지 약의 종류와 용량을 변화시켜가면서 사용해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알고 있는 비아그라, 시알리스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저는 먹는 약에 반응하지 않는 남자입니다 뭐 이렇게 자꾸 오셔서 다른 치료법을 성급하게 선택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먹는 약을 건너뛰고 주사요법을 사용하는 전 세계 1위의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좀 천천히 나한테 맞는 약을 찾고 그 용량을 결정하는 과정을 해서 얼마든지 편하게 먹는 약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너무 젊은 나이에 주사요법에 노출되는 경우를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복약 지도가 이제 시알리스는 그렇지 않지만 실데나필 비아그라 성분의 약은 기름진 음식이나 음주 후에 복용하면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기 전에 그 음식물 섭취에 대해서 충분히 좀 복약 지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설명이 부족했던 경우에 본인은 뭐 비아그라가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꽤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 복제약하고는 다른 짝퉁약에 대해서 위험성을 말씀드린 이유가 복제약인 경우에는 국내 회사에서 식약청에 허가를 받아서 그 유효성의 검증을 받은 약을 저희가 복제약이라고 하는 거고, 이 짝퉁약은 그 약의 성분이 들쭉날쭉하고 그 안에 성분도 겉에 포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약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서 짝퉁약을 복용하고 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상당수가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이 나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발기부전 치료제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 사실 그 정확한 그분의 병력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해내기가 이제 쉽지 않은 문제가 있죠. 먹는 약에 효과가 없는 분들을 한 30% 추산을 해보면 거의 50 내지 60%의 환자가 이런 복약 지도나 용량과 그 약물의 조정을 통해서 약물의 유효성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환자로 복약 지도를 해드리고 또 처방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효과가 없는 분들의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결국 이제 만성질환이 제일 많죠. 그 만성질환에는 대사증후군, 혈압당뇨 고지혈에 동반된 혈관질환, 심혈관계질환, 신경과적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가 되겠고요. 생각보다 생활습관병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술, 담배에 쩔어있고 흡연과 음주에 대한 생활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먹는 약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고요.
수술 병력, 전립선 암 수술을 했다든지 근치적인 뭐 골반 내 수술한 경우, 그리고 이제 내분비계 남성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 여러 가지 내분비계 질환과 갱년기의 동반 이런 것들이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효과가 없는 분들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리적인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스트레스나 시민성 발기부전도 상담해 보면 상당수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지지요법을 통해서 먹는 약에 대한 반응성 또는 궁극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발기부전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심리적인 지지요법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먹는 발기부전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 복약 문제와 배경 질환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비뇨기약 TV 융이었습니다.